안녕하세요. 불량TV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요. 축구사의 역대 가장 미쳤던 득점왕 경쟁 2011-2012 시즌 메시와 호날두 이야기입니다. 시즌이 시작되기 전 이미 두 선수는 1년 전부터 치열한 득점왕 경쟁을 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호날두가 팀 선배가 가지고 있던 텔모사라와 우고 산체스가 세운 리그 최다 38골을 넘는 40골로 득점왕을 차지하자 메시는 유럽 챔피언스 리그에서 12골로 득점왕에 오른 것입니다. 스페인 구강컵에서 나란히 7골을 넣었죠. 결국 두 선수는 시즌 종료 후 54경기에 출전 53골이란 경이적인 기록을 남깁니다. 메시가 이 당시 24살, 호날두가 26살로 전성기로 향해 달려가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2011-2012 시즌 전세계 축구팬들의 시선은 프리메라리가의 메시와 호날두에게 쏠립니다. 득점왕 경쟁의 시작을 아닌 것은 먼저 호날두였습니다. 개막전 레알 사라고사단에서 헤드트릭을 장려시켰고 이에 메시는 득점왕을 넘겨줄 수 없다는 듯 라리가 개막전 비아레알전에서 두 골을 넣으면서 팀의 5-0 대승을 이끕니다. 세계 최고의 선수 타이틀을 두고 벌이는 메시와 호날두의 리그 득점왕 레이스는 첫 경기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미 이 둘의 득점포는 리그 시작 전부터 불을 품고 있었죠. 메시는 레알과 슈퍼컵에서 3골과 2도움, 포르투와 슈퍼컵에서 1골 1도움으로 개막도 하기 전부터 두 번의 트로피를 들어올리던 중이었습니다. 호날두도 만만치 않았는데 바르셀로나와 슈퍼컵전 1골 예열을 마친 뒤 개막전에서 해트트릭을 장렬시킨 것입니다. 스페인 선수협회 파업으로 개막전이 연기되는 불운을 겪은 라리가는 개막전부터 시작된 호날두와 메시의 골 폭풍으로 시즌 흥행을 예고했습니다. 이미 호날두가 2009년 레알 입성 후 메시와 한 번씩 사이좋게 득점왕을 나눠 가졌기 때문에 이번 세 번째 대결은 주목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메시는 호날두가 주중 챔스 디나모전 부상으로 주말 경기에 못 나온 사이 오사수나단에서 헤드트릭을 기록하면서 득점 선두로 다시 치고 나갔습니다. 리그 초반은 메시 호날두 외에 놀랍게도 로베르토 솔다도의 활약도 돋보였는데 3경기 만에 5골을 넣으면서 발렌시아의 3연승을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메시 호날두의 득점왕 경쟁은 장군 멍군 형식을 띠면서 5경기 만에 후끈 달아올랐습니다. 5라운드 호날두는 레알 바이카노전 헤드트릭을 성공을 하면서 7골로 득점 선두에 오릅니다. 경기 시작 전 메시의 한 골차 뒤지던 호날두는 단숨에 7골로 뛰어오르며 메시와의 득점차를 벌립니다. 하지만 2시간 뒤에 상황은 반전이 되었죠. 메시 역시 이에 질세라 헤드트릭을 기록하면서 호날두의 득점 레이스에 불을 지핀 것입니다. 리그 초반 둘은 한 골차 박빙의 승부를 한 달 넘게 유지하면서 11월로 접어듭니다. 11라운드까지 메시는 14골, 호날두는 13골이었고 이 둘을 쫓는 인간계 최강자는 11골의 이과인이었습니다. 리그 30% 정도 지난 시점에서 메시는 홈경기에서만 13골을 뽑아내 캄프누 홈 최강자라는 타이틀을 얻은 반면 호날두는 홈에서 7골, 원정 6골로 한쪽으로 쏠리지 않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11월 말 16라운드가 돼서야 메시와 호날두는 각각 16골을 나란히 신고하면서 공동 1위에 올라섭니다. 그리고 먼저 다시 치고 나간 것은 호날두였죠. 호날두는 12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열린 세비야전에서 헤드트릭을 장려시키면서 6-2 대승을 이끕니다. 라리가에서 먼저 20골 보지를 밟은 것은 호날두였습니다. 메시는 클럽 월드컵 출전으로 인해서 리그 경기를 치를 수가 없는 상황에 호날두가 기세를 먼저 잡을 수가 있게 되었죠. 메시의 페이스는 잠시 주춤했습니다. 1월 말라가와의 리그 경기에서 해트트릭을 적성한 뒤 구강컵 대회를 포함해 3경기 연속으로 골을 넣지 못했습니다. 점점 호날두와 벌어졌던 득점을 따라잡은 시점은 2월 중순 24골인 호날두와 한 골 차로 따라잡은 것입니다. 20라운드가 넘어서 득점왕 레이스는 누가 득점왕이 될지 모르는 안개 속으로 접어듭니다. 23라운드 전까지 28골의 호날두와 23골의 메시라 많은 이들이 호날두의 득점왕을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메시가 발렌시아전에서 무려 4골을 몰아치면서 팀의 5-1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이쯤 되자 축구팬들은 15경기가 남았으니 추세로 보면 1년 전 호날두가 세운 라리가 한 시즌 최다골을 무난히 경신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미 라리가 우승 경쟁은 레알이 바르사에 비해서 승점 10점 차를 유지한 상태로 대권이 넘어간 상태. 따라서 득점왕 경쟁이 스페인 리그를 넘어서 전세계 프로리그 초미의 관심자가 된 것입니다. 당시 EPL은 25경기에서 22골을 넣은 반페르시가 1위였고 이탈리아는 디 나탈레가 22경기 17골, 본데스리가는 마리오 구메즈가 21경기 18골이었고 프랑스 리그는 지루가 23경기 16골이었습니다. 라리가를 뒤흔들고 있던 메시 호날두의 경쟁은 3월이 돼서 양상이 다시 바뀝니다. 한 골차 호날두 리드를
메시가 추월한 것입니다. 비슷한 레이스를 펼치고 있지만 메시와 호날두의 득점 패턴은 조금 달랐는데 먼저 메시는 호날두보다 20% 적은 슈팅수를 때리면서 결정력에선 15% 높았다는 것입니다. 호날두는 홈과 원정 기복이 심한 메시에 비해서 고른 득점을 기록합니다. 메시는 홈에서 기록한 골수가 원정보다 3배나 많았을 정도. 리그 후반부로 갈수록 두 선수의 경쟁은 전립 가경이 되었습니다. 호날두는 레알 입단 후 최다인 7경기 연속골을, 메시도 5경기 연속골을 넣었는데 메시가 챔스 레버쿠젠전에서 5골을 넣는 바람에 호날두의 연속골은 무침감이 있었죠. 이 둘은 30라운드에서 나란히 35골을 터뜨리면서 다시 공동 득점 1위에 오릅니다. 메시의 36골은 의미가 달랐습니다. 39년간 깨지지 않던 게르트 밀러의 유럽 한 시즌 최다골 기록을 갈아치운 것입니다. 한편 호날두는 리그 우승의 분수령이라고 할 수 있는 아틀레티코전 마드리드 더비에서 헤드트릭을 작성을 하면서 메시를 제치고 득점 선두에 오릅니다. 33라운드 만에 리그 40골 고지를 메시보다 먼저 도달한 것도 중요했지만 리그 우승에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선 것의 의미가 더 컸습니다. 디펜딩 챔피언 바르셀로나는 3월부터 4월 중순까지 리그에서 11골을 집어넣는 메시의 활약에 힘입어 10연승을 질주, 리그 2연패를 노렸지만 1위 레알과 승점차 4점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 레알과 바르사가 2012년 4월 23일 캄프누에서 격돌합니다. 결과는 레알 마드리드의 승리. 2008년 3월 이후 처음으로 레알이 바르셀로나를 꺾은 것이고 역전 우승을 노리던 바르셀로나는 크게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주인공은 호날두였죠. 양악 사냥꾼이라는 소리를 듣던 그가 후반 28분 결승골로 격침을 시킨 것과 더불어서 메시를 한 골차로 따돌리면서 단독 득점 1위에 다시 오른 것입니다. 막판 5월달로 접어들자 레알의 우승 확정을 뒤로한 채 득점왕 경쟁이 과열로 향해갑니다. 리그 두 경기를 남겨놓고 36라운드까지 호날두는 리그 5경기 연속골의 득점 행진을 이어가며 44호 골을 기록했고 메시 또한 36라운드 말라가전 헤드트릭을 통해서 공동선두였던 호날두를 두 골차로 제치고 시즌 46골 단독 선두에 올라섭니다. 리그 경기에서 호날두는 7차례, 메시는 6차례 3골 이상을 터뜨리면서 헤드트릭을 완성을 했는데 남은 두 경기가 리그 중하위권 팀들이라 한껏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리그 득점왕 레이스의 결판은 37라운드에서 갈립니다. 메시가 에스파뇰과의 홈경기에서 4골을 몰아넣은 덕에 프리메라리가 역사상 첫 리그 50골을 돌파한 것입니다. 게르트 밀러가 세운 한 시즌 유럽 최다골 기록도 72골로 갈아치웠습니다. 한 경기를 남겨놓고 호날두는 45골에 그쳤기 때문에 마지막 경기에서 5골이 필요했습니다. 호날두는 최종전 마요르카전 한 골을 넣는 데 그치면서 득점왕에는 실패했지만 레알은 구단 역대 최초로 승점 100점을 달성을 하면서 리그 우승을 자축합니다. 2011-2012 시즌 득점왕 경쟁은 이전까지 축구계에 있던 천재의 기준을 완전히 뒤바꿔놨다는 평을 받습니다. 메시의 득점이 불을 뿜었던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단 3시즌 동안 넣은 골수가 186골. 이는 손흥민이 10년간 넣은 골수보다 많습니다. 그중 2011-2012 시즌 메시는 시즌 총 58경기에서 72골 28개의 도움을 기록하며 통산 100개의 공격 포인트로 한 해를 마무리했습니다. 메시는 이에 50골을 넣고도 리그 우승에 실패했고 호날두의 레알은 승점 100점을 레알 최초로 넘어 우승까지 차지했지만 정작 호날두 본인은 득점왕에 실패했습니다. 축구 역사상 가장 흥미롭고 미쳤던 득점왕 경쟁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가 되지만 3년 뒤 놀라운 반전의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선 2023년 전 세계에서 1대1 상황에서 최고의 선수로 앞으로 축구계를 이끌어 나갈 라이징 스타 한 분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